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의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의의 호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울부짖음이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를 피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나도 다윗처럼 나의 기도가 의의 호소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의의 호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의의 호소라고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 우리가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죠. 거룩하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에 모든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깨끗해진 입술이 되어져서 기도하니까 거짓이 없는 입술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호와께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된 입술의 기도가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입술이 아닌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왜 의의 호소가 되어지고 거짓되어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지정하시고 기름을 이미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 거짓되지 않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제 책임지시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성도잖아요. 그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징징징징징징 짜면서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핏값으로 주고 사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필요한 것을 이 다윗이 오늘 시편 이 17편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할 때 어떤 자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3장 21절과 우리 22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입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근데 우리 돌아보면 책망할 것 천지죠. 그러면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도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지는 거, 깨달아 알아지는 거, 그것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하시죠. 근데 회개는 확실하게 내가 아는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그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거든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기억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은 다 도말되었어요. 다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육의 속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라와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죄도 떠올라서 알게 하시고 지금 현재 짓는 죄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힘입어야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와 같이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그런 자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요? 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 나의 재판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주께서는 나를 판단하시는데 주의 눈으로는 공평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주의 눈은 공평하시다. 그분만이 선악간에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의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공의로 나를 판단하셔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 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바로 그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판단받는다 이 말이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진 게 NIV에서는 Your eyes see what is right. 주님은 무엇이 옳은지를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재판을 받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거든. 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져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허물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름 부음 앞에 자기가 온전히 행한 것을 내세우면서 주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내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원수 갚는 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모든 행사들을 여호와께 맡긴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여호와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하나이다. 나를 여기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 권세자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 피로 나를 사셔서 나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주여 이제 이것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을 덧입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이루신 일을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를 판단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길 원치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자기를 거기서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였지만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할 만큼 내 마음에 범죄하지 않고 그래야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실수가 다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입의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그리고 그 의로 사는 자라면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입의 말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입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도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생각 없이 뱉은다면 당연히 실수예요. 왜냐하면 나는 근본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해도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 입에 자아를 물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또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떤가 주님 안에서 잘 살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4절에 말해요. 어떻게 그가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바로 사울을 대적하며 자기의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포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가 행하는 것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말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언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다윗이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 안에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 우린 돌아보셔야겠습니다. 5절에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섰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주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나아가는 자는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지죠. 다윗이 주의 길을 굳게 하고 실족하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굳게 행한 자예요. 많은 사람 중에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 14만 4천인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 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억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의의 호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없이 주 앞에 부르짖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 게 For you will answer me 라는 말이에요. For you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 것도 내가 오늘 참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참는 거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 모든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앞에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의 기도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도록 부르짖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일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생명의 길, 주의 길을 나아갈 때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대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졌을 때는 나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어요. 피할 산성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나를 치는 자들의 원수를
내가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만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나를 치려하나 나는 그냥 여호와께만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주의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물어뜯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억울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야. 그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인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여호와께 모든 경영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그러한 자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인 거예요.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주의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될 때 주께 피하는 자나 주께 피한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한다 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말한다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자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 그에게 피할 때에 우리는 그의 보호함으로 인해서 영영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했는데 이 주의 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베드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할 때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서 그때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전하려 하십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마귀의 손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자에게서부터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한 다윗은 즉 나를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게 하소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다윗이 그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어떤 자냐? 10절과 그 이후에 12절까지 보니 그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여 말을 하고 그리고 그는 의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애워싸고 노려서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마치 굶주린 사자가 움켜잡으려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들이 자기의 기름에 잠겨 있어요. 자기의 능력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으로 왕이 되어지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입술로는 교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고 그 권세를 주고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이 시점에 그들은 그 입에서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을 42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자들이 수없이 많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에 설 것이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 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신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멀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혼미하게 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만 되는데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복음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먹고 따르게 하니 그 마음이 혼미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비칠 수 있어요? 육체의 사람이 죽어져야 비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에만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비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면 비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가게끔 하는 믿는다고 입으로 쥐어주어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방법과 이론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면 세상 신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칠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혼돈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은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다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강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는 그들을 대항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절대로 악인들의 악을 보지 않으세요. 다만 그 악인들에게서 고통하는 가난한 자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진실로 애통하며 슬퍼하며 가난한 심령이 된 자, 오히려 그런 자를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뭔가 믿고 있다, 알고 있다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를 품을 수 안아야 돼요. 착고에 매인 자들을 풀어내야 되죠.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58장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의 것이 죽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가 의로운 자로서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주의 의로 말미암을 때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안에 거한 자가 아니면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자, 그런 사람은 주의 형상으로
입힘을 받는 자죠.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을 입는 것은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거기서 영광의 몸의 형체,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 의를 힘입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구하는 자는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한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는 주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지금 이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만 맡기는 믿음,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께만 피하는 믿음, 그 형상을 입기를 원하는 것 이상 다른 것이 없는 오직 그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이 땅에 가는 길은 잠시 잠깐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살고 그 본향에 이르러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의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고 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져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구한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시험 앞에서 여호와께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까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가 되어지고 오직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피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께서 경영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구원만을 나타내고 그 이름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호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거짓이 없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서 주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와 저희들은 정말 온전히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길이 비록 험하고 좁고 거칠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의 길이기에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 안에서 이 길을 다 갈 때에 이 길 끝에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모든 과정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함으로 오직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찾는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